안녕하세요. 박주홍입니다. 이번 주에 다룰 주제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방법론일 것 같은데, 바로 리그레션과 매칭이에요. 그런데 뭐 오늘은 이 리그레션, 이 회귀 분석의 어떤 통계적인 성질이라던가 아니면 뭐 OLS나 ML이 같은 통계 추정 기법처럼 어떤 통계학 개론서에서 다루는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통계 모형 중에 하나인 이 리그레션과 매칭을 앞서 배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어떻게 재해석해 볼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를 통해서 인과추론을 위한 어떤 회귀 분석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드린 이 코잘 하이라키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우리는 이제 왜이 RCT, Randomized Control Trial이 코잘 인퍼런스의 골드 스탠다드라고 불리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쵸? 여기서 이 인과추론의 수준이라 함은 바로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던 이 세트리스 페리부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었고, 이 RCT는 이 랜덤 어사인먼트를 통해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무작위 실험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은 인과추론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일 테고, 현실에서는 이런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이 훨씬 더 빈번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RCT가 중요한 이유는,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조차 우리는 늘 가상의 RCT를 떠올리고 그거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데이터 분석 전략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루게 될 대부분의 내용들은 바로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이런 RCT를 모방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수 있고, 여기서 이런 RCT를 모방하고자 하는 전략을 흔히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트래티지라고 불러요. 만약 특정 컨텍스트에서 뭐 이런 전략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이를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어떤 데이터가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코잘 이펙트는 아이덴티파이어블 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코잘 하이라키에서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번 주의 메인 이 토픽인 리그레션과 매칭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나 아니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쓰는 구분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번 주 강의에서 중요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따로 표시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리그레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바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종속 변수 y와 독립 변수 x의 관계를 간단히 리그레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겠죠? 그래서 데이터만 있으면 사실 이런 리그레션 마대를 추정을 하는 거는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나면은 그 결과인 이 리그레션 코이피션트를 통해서 우리는 이 독립 변수 x가 종속 변수 y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추론을 하곤 하죠.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리그레션 마대를 실제로 추정을 하는 것과 이렇게 추정된 결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있을지 여부는 사실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인과추론의 핵심은 바로 이런 에스티메이션과 인과추론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분리하는 데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리그레션을 단순히 이런 에스티메이션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어떤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트래티지로서의 어떤 리그레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명확히 구분 지을 용어가 마땅치 않아서 제가 이 디자인드 리그레션이라는 말을 붙인 거고요. 어떤 코잘 날리지나 아니면 시오리에 의해서 잘 디자인된 리그레션 모델은 충분히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리그레션이나 매칭을 통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뭐잘 디자인된 어떤 리그레션 모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강의가 끝나면 아마 여러분들도 좀더잘 이해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리그레션은 모든 실증 분석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도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리그레션은 기본적으로 이 어떤 아웃컴 y를 독립 변수 x의 함수로서 모델링을 하는 접근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때 이 어떤 함수를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X와 Y의 관계를 뭐 리니어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이 될 거고, X와 Y가 어떤 로지스틱 펑션을 따른다고 가정하면 그게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되겠죠? 그리고 뭐 Y가 뭐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하면 그게 이제 포화성 리그레션이 될 거예요. 사실 이 인과추론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리그레션의 원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리그레션이 인과추론의 혼란을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이 여기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리그레션 모델에서 굉장히 심플한 데 반해서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매우 파워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뛰어난 점이 어떻게 보면 인과추론 관점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주요 어떤 문제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 리그레션이 굉장히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이렇게 X와 Y의 관계를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코셜 릴레이션십 뿐만 아니라 어떤 어소시에이션이나 코릴레이션까지도 다 이렇게 포괄을 하고, 그래서 이 코셜 인퍼런스 뿐만 아니라 이 프리딕션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커제이션과 코릴레이션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많은 분들이 뭐 코셜 인퍼런스든 아니면 프리딕션이든 여러 상황에서 이런 리그레션을 만능 도구로 이제 여기저기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리그레션을 활용한 인과추론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오해가 더 쌓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 어떤 리그레션의 가장 보편적인 활용이자 어쩌면 잘못된 활용의 예시는 아마 다음과 같을 거예요. 어떤 인과관계를 수반하는 리서치 퀘스천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게 이제 인과추론 관점에서 충분히 잘 정의되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할 텐데, 모든 렐러벤트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사실 필연적으로, 어떤 중요한 데이터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이제 이론을 통해서 연구 가설을 세우게 될 텐데, 그 연구 가설은 굉장히 빠르게 리그레션 이퀘이션으로 치환되고, 그 리그레션을 통해서 연구 가설을 이제 억셉하거나 리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론을 통해서 X가 Y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 연구 가설을 세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연구 가설은 어떻게 빠르게 리그레션 이퀘이션으로 치환이 될수 있냐면은 바로 이런 모델을 우리는 이제 고려할 수 있고, 여기서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추정했을 때이 리그레션 코이피션트인 B가 파스티브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은 이 해당 가설을 우리는 억셉을 하게 되겠죠. 반대라면 그 이제 리젝을 하게 될 거고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이런 리그레션 모델이 어떻게 도출이 됐고, 또 여기서 이제 어떤 통제 변수, 뭐 컨트롤 variables 또는 이제 covariates에 대해서 그게 이제 어떻게 선택되었는지는 사실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어떤 분량을 할애해서 이렇게 논의가 되는 대상이 아니죠.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뒤에서 더 배우게 되겠지만, 사실 이 통제 변수 covariates이 이 리그레션 코에피션트를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지 를 결정하는 어떤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부분은 많이 간과되기 쉬워요.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기존 연구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 변수로 넣었으니까 우리도 통제 변수를 추가를 한다라고 이제 기존 연구들의 어떤 관행을 따르는 게 어떤 일반적인 접근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 리그레션 모델에서 어떤 펑셔널 폼이라든가 아니면 스토캐스틱 어떤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언급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모델에서 보면은 X와 Y의 관계가 서로 리니어다라는 가정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가정이 얼마나 이제 믿을 만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디스커션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에 뭐 수행을 했던 연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리그레션을 활용을 한 어떤 연구들에 대해서 떠올려 본다면, 이런 프랙티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심 있는 현상과 데이터에 대해서 사실 깊이 있는 고찰 없이 어떤 단순히 앞서 설명드린 뭐 Y는 A 플러스 BX 와 같이 어떤 단순한 리그레션 모델을 돌리게 되면은, 사실 리그레션 모델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수학 공식에 따라서 결과를 내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으면은 리그레션 모델을 추정을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리그레션 모델은 항상 돌아가고 결과는 항상 나올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나온 에스티메이션 결과가 이 컴퓨터 코드 상에서는 유효할지 몰라도 그게 실제 현상을 잘 설명하고 또 변수들 간에 진짜 인과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그쵸? 즉, 에스티메이션과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리그레션을
인과 추론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위한 어썸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카운터 팩추얼 리그레션 펑션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부연을 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어떤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위한 가정들에 대해서 보다 투명하게 논의를 하고 또 검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인과 추론에 있어서의 이 리그레션 역할에 대해서는 이 조슈아 앵글스트의 교수님의 해당 논문에서 이제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회귀 분석에 대해서 어떤 뭐 statistical efficiency나 뭐 functional form 그리고 outcome을 온전히 설명하기 위한 어떤 이 true 마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기존의 방식은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라고 어떻게 보면 다소 약간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인과추론 관점에서 리그레션 마대를 우리는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인과추론 관점에 있어서의 리그레션의 핵심은 바로 이 컨트롤 variables, 이 코베리에이트의 디자인에 있고 우리는 여기에 훨씬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논문이라고 볼수 있어요. 전통적인 방식의 회귀 분석은 사실 이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모든 독립 변수를 고려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종속 변수를 온전히 설명하는 true 마대를 만드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래 수식을 보면은 이 student achievement를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주요 변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GSES, 어떤 유전 정보와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나타냈고, TQ, 어떤 선생님들의 퀄리티, SQ, 어떤 선생님 이외의 어떤 학교, 스쿨 퀄리티, 그리고 PG, 어떤 피어 그룹, 동료 집단의 특성, 이런 네 가지의 어떤 이런 주요 요인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가장 잘 represent 할수 있고, 이 리그레션 마델은 학생들의 어떤 학업 성취도를 설명하는 어떤 true 마델에 가깝다라고 주장을 하는 접근이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이 코잘 인퍼런스 관점에서 중요한 건 어떤 특정 현상에 대한 트루 마대를 구성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애초에 가능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사실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게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닐 수 있죠. 그보다도 우리가 이제 계속 배웠던 것처럼 인과추론 전략의 핵심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이 셀렉션 바이어스를 없앨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리그레션의 진정한 역할은 이 셀렉션 바이어스를 야기하는 어떤 컨파운딩 팩터를 통제하는 데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이 컨트롤 variable, 통제 변수라고 볼수 있죠. 우선 이 트리트먼트가 없는 상황에서 이 트리트먼트 그룹의 아웃컴과 이 컨트롤 그룹의 아웃컴 간의 어떤 시스테마틱한 디퍼런스를 이제 셀렉션 바이어스 그런 셀렉션 바이어스를 야기하는 요인을 어떤 뭐 컨파운딩 팩터 혹은 뭐 컨파운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셀렉션 바이어스가 리그레션 컨텍스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 트리트먼트 스테러스를 나타내는 변수 X를 가지고 만약에 아웃컴인 Y를 설명하는 리그레션 마대를 추정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관찰되지 않는 이런 셀렉션 바이어스를 야기하는 컴파운더들은 사실 모두 에러 텀에 포함이 될 거예요. 저 에러 텀이라는 거는 설명되지 않는 모든 요인들을 이제 다 포괄을 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엔 여기서 보면은 이 컴파운더는 X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나타내는 거였기 때문에 이 X와 에러 텀은 코릴레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애초에 이 컴파운더는 X가 0일 때와 1일 때의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X와 관련이 있었던 요인이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에서의 어떤 셀렉션 바이어스는 이 리그레션 컨텍스트에서는 이 에러 텀과 이 메인 인디펜던트 variable 간의 코릴레이션, 즉 인도지네이티로 해석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그레션에서 이렇게 이제 에러 텀과 이제 이 독립 변수의 코릴레이션을 인도즈네이티라고 하는데 이 셀렉션 바이어스가 이렇게 인도즈네이티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으면은 사실 반드시 인도즈네이티가 나타나지만 인도즈네이티가 있다고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면 리그레션에서 인도지네이티가 나타나는 원인은 크게 보면은 이 오미티드 variable 바이어스라고도 불리는 이 셀렉션 바이어스 뿐만 아니라 이 X가 Y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반대로 Y가 X에 영향을 주는 이런 simultaneity에 의한 바이어스도 있고 또 변수에서 어떤 measurement error에 의한 바이어스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도지네이티는 뭐 셀렉션 바이어스 말고도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사실 인도지네이티의 가장 중요한 어떤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어떤 원인이 바로 이 셀렉션 바이어스. 예, 리그레션 컨텍스트에서는 오미티드 베리어블 바이어스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어떤 인과추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수 있고 사실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어떤 준실험이나 아니면 지난주에 배웠던 어떤 RCT 같은 인과추론 방법론들은 디자인적으로 어떤 리버스 코잘리티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사이멀테니어티 바이어스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셀렉션 바이어스에 초점을 맞춰도 사실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 셀렉션 바이어스가 리그레션에서는 이 인도지네이티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회귀 분석식을 이 포텐셜 아웃컴 관점에서 조금 재해석을 해보면은 이런 셀렉션 바이어스와 인도지네이티의 관계를 좀더잘볼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여기서 편의상 이 트리트먼트 variable X를 바이너리 variable로 정의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X의 true causal effect, 이 베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나타내면은 여기서 X가 0일 때와 X가 1일 때, 즉이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포텐셜 아웃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고려를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알파는 전체 샘플에서의 평균이고 여기서 보면 Y0는 전체 평균에서 이 X가 0일 때의 아웃컴과의 어떤 차이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 집단에서 벗어나 있는 X는 0인 그룹, 즉 컨트롤 그룹만의 특성을 지금 나타내는 게 바로 이 Y0라고 볼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X가 1일 때는 이게 이제 코잘 이펙트가 있으니까 트루 코잘 이펙트인 베타가 더해지고 나머지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어떤 특성을 Y1에 이제 담을 수 있겠죠. 이런 포텐셜 아웃컴 관점에서 이 리그레션 모델을 어떻게 쓸수 있는지를 보면은 사실 이 여기서 보면은 사실 얘네들은 동시에 나타나는 값이라기보다는 X가 0일 때 나타나는 게 Y0고, X가 1일 때 성립하는 게 Y1이에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쓸수 있을 텐데, 여기서 보면은 1-X 곱하기 Y0, 그리고 이제, XY1,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면은 X가 1이면은, 얘는 없어지고 이것만 남으니까 실제로 y1이 될 거고 반대로 x가 0이면은 얘는 사라지고 얘는 이제 1이 되니까 y0만 남으니까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포텐셜 아웃컴을 표현을 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리그레션 모델을 이렇게 포텐셜 아웃컴으로 표현을 하고 그걸 한번더 풀었으면은 아마 다음과 같겠죠. 여기서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이 리그레션 모델을 재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사실 이 X를 제외한 나머지 에러 텀 안에 이렇게 트리트먼트 변수인 X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이 컨트롤 그룹에서의 특성인 Y0와 그리고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특성인 Y1의 어떤 차이가 바로 여기서 지금 셀렉션 바이어스를 의미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셀렉션 바이어스가 없다, 즉 Y1과 Y0가 같아서 즉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의 어떤 특성이 서로 같아가지고 얘가 만약에 사라지면은 사실 이 X도 사라지니까 에러 텀에 X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에러 텀과 X는 서로 코릴레이션이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어서 얘가 그대로 살아 있으면은 이 에러 텀은 여기 보면은 X가 포함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이제 어떤 이 독립변수인 X와 코릴레이션이 생기고 이게 바로 이 리그레션에서의 인도지네이티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셀렉션 바이어스가 어떻게 인도지니티에 연결될 수 있는지가 조금 더 명확히 보이죠. 네, 이렇게 인도지니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리그레션 코이피션트를 추정을 하면은 이걸 이제 X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X의 이 인도지니티를 고려하지 않고 X의 어떤 리그레션 코이피션트를 추정하면 이렇게 보면은 이 true causal effect인 베타뿐만 아니라 이렇게 selection bias가 함께 포함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 관찰 가능한 이런 y1의 평균과 y0의 평균의 차이를 구해봐도 이 true causal effect뿐만 아니라 이렇게 selection bias까지 함께 계산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 y1과 y0의 차이의 평균은 이런 true causal effect 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바이어스까지도 함께 이제 추정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의 차이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분석 가능한 이펙트인데 이게 우리가 실제 추정해야 되는 이런 포텐셜 아웃컴의 차이의 평균과는 즉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으면 이렇게 인도지니티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리그레션에서 셀렉션 바이어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 컨트롤 베리어블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두 그룹 간의 차이인 이 셀렉션 바이어스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변수 C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만약에 그 관계가 리니어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두 그룹에서의 어떤 이 C의 이 통제 변수, 이 C에서의 차이와 이 앞서 설명드린 이 셀렉션 바이어스, 즉 입실론 1 마이너스 입실론 0가 서로 비례하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x가 0일 때와 x가 1일 때의 잠재적 결과 관점에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입실론 0와 입실론 1이 이 통제 변수인 c로서 이 c의 리니어 펑션으로서 이제 설명이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이제 셀렉션은 옵저버블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관찰 가능한 이 통제 변수 C로 어떤 이 셀렉션 프로세스를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셀렉션 프로세스가 이 옵저버블한 배리어블인 이 C로 전부 다 이제 설명이 될수 있다라는 가정을 우리는 셀렉션은 옵저버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그레션은 이 셀렉션은 옵저버블 가정에 기반을 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볼수 있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입실론 0는 두 그룹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공통 부분이 E와 이제 어떤 컨트롤 0로 나타날 수 있고, 입실론 1은 이 공통 값인 E와 그리고 이제 컨트롤 1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컨트롤 베리어블에 대한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포텐셜 아웃컴을 다시 한번 써보면 다음과 같을 거고, 이를 정리를 해서 다시 리그레션 마대를 만들어 보면은, 다음과 같을 텐데, 사실 앞서와 딱 동일하지만, 여기서 보면 컨트롤 베리어블이 하나 더 추가된 형태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한테 익숙한 리그레션 모델의 형태죠.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 원인 변수인 X의 코이피션트를 더 이상 이 셀렉션 바이어스에 여기에 이제 셀렉션 바이어스가 더 이상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평균과 컨트롤 그룹에서의 평균, 즉 에스티메이티드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구해 보면은 두 그룹의 평균적인 차이는 이 트루 코셜 이펙트뿐만 아니라 사실 컨트롤 베리어블에서의 차이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것만 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컨트롤 베리어블을 컨디셔닝을 함으로써 컨디셔닝 한다는 거는 두 값을 같도록 고정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컨트롤 그룹을 이제 컨트롤하고 컨디셔닝을 해서 이 값들을 같게 통제를 하면은 이 지금 여기서 이 포텐셜 아웃컴들은 이 트리트먼트 보면은 포텐셜 아웃컴들은 이게 지금 컨트롤 베리어블이 통제된 상태에서는 이 트리트먼트 스태터스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니까 통제 변수가 같은 상황에서는 포텐셜 아웃컴의 차이를 이렇게 관찰 가능한 y1의 평균과 y0의 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구한 베타는 우리가 이제 컨디션 이게 이제 어떤 컨트롤 베리어블 조건 하에서의 어떤 이런
어떤 통계적인 이 트리트먼트 이펙트라고 해서 이 컨디셔널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케이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케이트를 구하고 이게 이제 어떤 특정 이 통제 변수인 C에 대한 어떤 효과였으니까 이거를 이제 이 모든 C의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가중 평균을 해서 다시 말해서 이걸 통계적으로 이제 마지널라이즈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든 C의 값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를 해주면은 이 전체 구간에서의 평균적인 효과인 AT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셀렉션 바이어스가 통제 변수인 C로 전부 설명이 가능하다면은 이렇게 컨디셔널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구할 수 있고 이거를 전체 구간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를 함으로써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리그레션에서 컨트롤 배리어블로 활용을 해서 셀렉션 바이어스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리그레션 상에서의 아이덴티케이션 스트래티지라 함은 이 셀렉션 바이어스를 설명할 수 있는 컨트롤 배리어블을 명시적으로 고려를 하는 점이라고 할수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가정은 바로 이 셀렉션 바이어스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이 통제 변수, 이 컨트롤 배리어블 혹은 코버리에이트 C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만약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은 이 컨트롤 배리어블과 셀렉션 바이어스의 관계가 서로 리니어하다라는 어떤 가정도 필요할 거예요. 이런 어떤 펑셔널 폼 어썸션도 이 리그레션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물론 꽤 강한 가정일 수 있지만 이런 가정 하에서는 분명히 통제 변수를 명시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이런 리그레션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볼수 있죠. 사실 지금 이 식에서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리그레션 모델에서 달라지는 건 사실 없어요. 평소처럼 종속 변수 y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메인 독립 변수 x가 있고 또 통제 변수 c가 있고 또뭐 오차항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리그레션 모델과 동일해요. 하지만 제가 이런 어떤 좀 디테일한 설명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리그레션 모델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해석할지에 관한 것이에요. 특히 인과 추론을 위해서 통제 변수를 어떻게 정해야 하고 또그 통제 변수들이 어떻게 셀렉션 바이어스를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할수 있겠죠. 사실 이런 가정을 조금 더 이제 포멀하게 나타내면은 그걸 이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컨트롤 배리어블인 C가 이 컨디셔닝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원인 변수인 X와 에러 텀이 코릴레이션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컨디셔널한 어떤 익스오저네이티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어썸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은 뭐 컨트롤 배리어블이 컨디셔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에러 텀의 평균이 X 값에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X가 컨디셔닝 돼 있던 말던 그 평균 값은 같은 거니까 X와 에러 텀이 서로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이 컨트롤 배리어블이 없으면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인디펜던스에 대한 가정이고 이게 어쩌면 리그레션에서의 어떤 핵심 가정이지만 우리가 이제 컨트롤 배리어블을 고려를 함으로써 이게 이제 고려를 함으로써 이게 이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로 조금 더 이제 가정이 완화됐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코잘 인퍼런스 관점에서 리그레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이 리그레션에서 이 우항에 있는 모든 독립 변수들이 다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먼저 일단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원인 변수와 이 통제 변수의 역할이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사실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트리트먼트 배리어블이든 컨트롤 배리어블이든 통계적으로는 정확히 동일하고 사실 동일하게 추정이 되는데 이 커잘 인퍼런스 관점에서는 그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인과관계를 추정하고자 하는 메인 원인 변수가 있고 그 나머지 통제 변수들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이 코잘 인퍼런스를 위한 리그레션을 활용해 어떤 첫 걸음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정의한 통제 변수들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야 돼요. 통제 변수가 어떻게 셀렉션 바이어스를 설명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또 그래서 통제 변수를 컨디셔닝한 상태에서는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이 서로 비교 가능해져서 이 서로 애플스 투 애플스 컴패리즌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뭐 이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존 연구, 기존의 어떤 리터러처, 기존 연구 결과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잘 디자인되었다라는 의미는 사실 이 통제 변수의 디자인을 의미를 해요. 이 우리의 연구 컨텍스트에서 셀렉션 바이어스를 다 설명하기 위한 통제 변수가 충분히 잘다 포함되어 있고 잘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를 설득을 하는 게 핵심이라는 의미겠죠. 또 동시에 명심해야 될 부분은 컨트롤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인과적인 효과로 이렇게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이 컨트롤 베리어블의 역할은 원인 변수인 X에 대해서 이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만족시키기 위한 보조적인 도구에 불과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더그 역할을 확대 해석해서 인과적인 효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컨트롤 베리어블에 대해서 인과적인 효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컨트롤 베리어블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해당 컨트롤 베리어블에 대한 어떤 셀렉션 바이어스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그걸 이제 검증을 해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통제 변수를 통제하고 나면은 앞서 언급한 이 세틀스 페리부스 조건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어요. 바로 컨트롤 베리어블을 통제한 상태에서만 세틀스 페리부스를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그레션 코이피션트를 인과적인 효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여부는 우리가 고려한 이 컨트롤 베리어블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컨트롤 베리어블이 만약에 셀렉션 바이어스를 모두 설명할 수 있도록 잘 디자인이 되었다면은 우리가 추정한 그 리그레션 코이피션트를 충분히 이런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리그레션은 이 인과 추론을 위해 단독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어떤 뭐 실험이나 아니면 준실험을 분석하는 도구로서 더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렇게 단독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리그레션 모델의 어떤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런 컨트롤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실험이나 준실험을 활용하더라도 이런 컨트롤 베리어블의 역할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이 컨트롤 베리어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우리는 고려를 하면 되는구나 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코베리엣을 활용한 이 리그레션에 대해서 몇 가지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리그레션에서 이 코베리엣, 컨트롤 베리어블을 활용해서 AT, Average Treatment Effect를 구하는 데는 어쩌면 크게 두 가지의 접근법이 있어요. 사실 첫 번째가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방법이고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방법이에요. 바로 이 통제 변수를 리그레션 이퀘이션에 넣고 거기서 구해지는 어떤 트리트먼트 베리어블의 리그레션 코이피션트를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걸 이제 이 컨디셔널리 어드저스티드 리그레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서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각 컨트롤 베리어블 레벨에서의 이 컨디셔널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 KT를 구하고 그걸 이제 전체 이 컨트롤 베리어블의 그러니까 코베리에서의 전체 구간에서 마지널라이즈를 함으로써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구하는 게 바로 이런 이 리그레션 코이피션트의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서 이 리그레션 코이피션트를 해석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렇게 이 컨디셔널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마지널라이즈를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컨디셔널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구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AT를 구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걸 이제 마지널 스탠다르디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 지금 아래에서 이 그림으로 도식화하고 있는데 이 어떤 코베리에잇을 포함해서 리그레션 식을 돌리는 것까지는 사실 동일해요. 그러니까 리그레션 모델을 동일하게 추정을 하는데 거기서 코이피션트를 그대로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해당 리그레션 모델을 전체 샘플에 대해서 X가 1, 여기서 지금 A로 표시가 됐는데 이 트리트먼트를 받았을 때 어땠을지를 프리딕티드 밸류를 전부 구하고 또 동일한 전체 샘플에 대해서
만약 걔네들이 A가 0이었다면, 즉 컨트롤 그룹이었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프리딕티드 밸류를 다 구하는 거예요, 따로. 즉 모든 샘플에서 이 트리트먼트가 1일 때와 0일 때이 포텐셜 아웃컴을 이 리그레션 모델을 통해서 직접 추정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샘플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프리딕티드 밸류, 포텐셜 아웃컴들이 다 이제 구해질 거고, 그 후에 이런 피티드 밸류들의 어떤 디퍼런스를 통해서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 AT를 구하고자 하는 접근이 바로 이 마지널 스탠다르디제이션 방법이라고 볼수 있고, 이런 접근을 이제 마지널리 어드저스티드 리그레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분야에 따라서 이런 마지널 스탠다르디제이션 방법을 뭐 G 컴퓨테이션 또는 뭐 파라메트릭 G 포뮬러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좀더 이제 다루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방법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런 아웃컴 리그레션 모델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텐데, 이런 아웃컴 리그레션 모델에서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마지널 스탠다르디제이션 방법이고, 여기서 이제 더 발전돼서 이제 더블리 로거스트 메소드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될 테니까, 여기서 일단 리그레션을 통해서 이 코베리에이스를 활용해서 AT를 구하는 게 이런 두 가지 서로 다른 접근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컨트롤 베리어블에 의한 이 리그레션, 그러니까 특히 지금까지 다뤘던 이 컨디셔널리 어드저스티드 리그레션에서 사실 굉장히 간과되기 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정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파지티비티 어썸션이에요. 이 파지티비티 어썸션은 우리가 통제하는 이 컨트롤 베리어블, 이 코베리에잇의 모든 구간에서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의 옵저베이션이 모두 존재해야 된다라는 가정을 의미해요. 사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리그레션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 봤지만, 사실 이런 파지티비티 어썸션에 대해서 낯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굉장히 많이 간과되고 있는 가정이지만, 사실 최근에는 이것들을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인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왜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먼저 이 바이너리 컨트롤 베리어블 C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C를 통제를 함으로써 리그레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C가 1일 때에 Conditional Average Treatment Effect와 C가 0일 때의 Conditional Average Treatment Effect, K-트이겠죠. 그쵸? 그리고 이걸 Marginalize를 한다는 거는 이걸 전체 구간에 대해서 가중 평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가 1일 때와 C가 0일 때 확률로 이거를 이제 가중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전체 구간에서의 어떤 ATE를 구하는 거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 Regression Coefficient를 그대로 해석하는 방식이었죠.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방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컨트롤 베리어블인 C가 1일 때, 만약에 여기서 C가 1일 때 트리트먼트 그룹의 샘플이 없거나 반대로 C가 1을 가지고 있는 컨트롤 그룹 샘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 C가 1일 때이 K트를 구할 수가 없겠죠. 이게 트리트먼트, 이 C가 1일 때 트리트먼트와 컨트롤 그룹이 다 있어야 이걸 구할 수 있는 건데, 하나라도 없으면 이걸 구할 수가 없을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 전체 구간에서의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컨트롤 베리어블, 이 코베리에이스의 모든 구간에 대해서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의 옵저베이션이 다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런 거를 이제 파지티비티 어썸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AT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이 C가 1일 때 어떤 트리트먼트 그룹 샘플이 없어서 이걸 못 구하더라도, 그러면 AT는 못 구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가 0일 때의 K트, Conditional Average Treatment Effect는 여전히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이런 Positivity Assumption이 어떤 Violate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Average Treatment Effect, AT를 구하는 것보다 이 Conditional Average Treatment Effect를 구하는 게더 적절한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이 코베리에잇에 기반한 리그레션의 어떤 코이피션트를 해석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방식은 이런 어떤 컨디션, 이 K트를 AT로 확장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파지티비티 어썸션이 이게 바이올레이션이 있으면 이게 불가능한데, 사실 앞에서
이런 방식 말고 이런 마지널 스탠다르디제이션은 사실 이런 K트를 구하지 않고 그냥 모든 샘플에서의 어떤 포텐셜 아웃컴을 프리딕션을 함으로써 그것들을 이제 AT를 바로 구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마지널 스탠다르디제이션은 이런 파시티비티 어썸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리그레션 코이피션트를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마지널 스탠다르디제이션 방식을 통해서 AT를 구하는 게더 적절할 수 있겠죠.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파지티비티 어썸션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텐데, 이 파지티비티 어썸션 바이올레이션을 테스트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체크하는 거예요. 아, 참고로 아마 여러분들이 프로펜시티 스코어에 대해서 아시는 거는 다 이제 매칭에 관련돼서 아시게 될 텐데,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이 매칭과는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활용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니까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propensity score라는 거는 이 특정 covariate combination일 때 treatment를 받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control variable 하에서의 treatment를 받을 확률을 이제 propensity score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covariate의 구간에서 treatment 그룹과 control 그룹이 샘플이 모두 다 있어야 된다는 게 positivity assumption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covariate combination에서 treatment를 받을 확률이 0.5에 가까울수록, 50%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반반 확률로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이 된다는 거니까, 두 그룹이 모두 존재할 확률이 그만큼 높겠죠. 그러니까, 프로펜시티 스코어가 0.5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파시티비티 어썸션을 만족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반이니까 두 그룹이 다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반대로, 만약에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너무 낮으면은 낮은 어떤 그런 값들이 많다는 거는 이 값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정 covariate combination에 대해서는 이게 트리트먼트 그룹이 될 확률이 너무 높아서 트리트먼트 그룹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너무 낮아서 컨트롤 그룹밖에 없을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두 그룹이 다 존재를 해야 되는데 한 그룹밖에 없다라는 거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바로 이제 파시티비티 어썸션을 바이올레이션을 진단하는 역할은 아니고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파시티비티 어썸션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컨텍스트라고 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프로펜시티 스코어의 양극단에 있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코베리의 구간의 범위를 제한하고,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제한을 함으로써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트리밍을 하는 것들도 이제 기존 연구에서 종종 이제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파시티비티 어썸션도 사실 굉장히 간과되기 쉽지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특히 리그레션에서 이 코베리에이트를 활용한 어떤 소셜 인퍼런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꼭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